자, 이거는 아주 좀 특이한 사고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고요. 오른쪽에는 졸음 쉼터가 있습니다. 풀박차는 25톤 트럭에 모래 17루베이 25.5톤 꽉 실었어요. 그럼 한 40톤 되는 거죠. 네, 덤프트럭입니다. 시속 한80 정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보시죠. 모래를 가득 싣고요. 그래서 약 40톤 정도 되는데, 아이쿠, 이런. 다시 한 번요. 잘 가고 있는데요. 이 차가 섰어요. 왜 섰을까요? 언제 나오나요? 졸음쉼터에서 나온 차가 앞차가 이때 들어옵니다. 자, 이때 들어오는데요. 여기서 저 차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처음에 그 앞차랑 충분한 안전거리 지켰어요. 저 차랑 나랑 거리가 한 60m 됩니다. 60m에 차가 쑥 들어옵니다. 이때 60m에 차가 들어오면은 아, 앞으로 가겠지 하면서 그냥 가겠지 그러면서 이제 브레이크에 발이 살짝 가는 정도죠. 이제 약간 감속만 하는 정도죠. 이때 급제동 하는 분 계십니까? 급제동 안 하죠. 근데 저 차가 언제 어디서 멈추나요? 저렇게 들어오더니 들어와서 하나? 어? 바로 멈추네요? 아니 저차 들어와서 한 20m도 안 움직이고 멈춰요. 보세요. 이때 내가 급제동 하더라도 이때 급제동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몇 개가 나 보십시오. 이거 하나. 여기 보세요. 요걸로 세보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꽝! 25톤 트럭에 모래를 가득 싣고 약 40톤입니다. 시속 80km. 저 차가 들어오는 순간에 급제동하더라도 피할 수 있을까요? 이때 급제동하더라도 100m가 될까 말까 해요. 대형차 운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자, 대형차 운전하시는 분들. 앞차는 이유 없이 멈췄어요. 게다가 브레이크 등도 확실치 않습니다. 브레이크 등 보세요. 브레이크 등이 이쪽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쪽도 희미하고요. 보조 브레이크 등도 없고요. 그럼 저 차가 멈춘다는 걸 미리 알수 있을까요? 자, 쭉 가다가 25톤 덤프트럭이 오는데 딱 봤더니 바로 옆에서 멈추는 거예요. 이 차랑 시비가 돼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1번. 25톤, 25.5톤? 덤프에 모래 가득 싣고 모래 17루베래요. 시속 80km로 달리던 100m 거리에 멈출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1. 멈출 수 있다. 2. 멈출 수 없다. 한번 대형차 운전하시는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험을 느끼고 팍 브레이크 잡으면 100m에 멈출 수 있나요? 40톤. 어떻습니까? 투표 시작. 승용차는 멈추겠죠. 근데 큰 차는요, 1.5배 내지 2배 정도 필요하다고 그러던데요. 저기서 급제동하면 차 비틀비틀하면서 그냥 옆에 다른 차도 대형사고 날수 있잖아요. 저거는 고속도로에서, 만약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 뭐 미리 좀 멈추고 앞에 차가 복잡하면 미리 속도를 줄이고 그러는데 고속도로에서 시속 80으로 달리는데 멈출 수 있을까요? 자, 97% 멈출 수 없다. 3% 멈출 수 있다. 그러면 3%에 해당된다고 치더라도요. 자, 그러면 지금 사고 난 데까지 제가 대략 보니까 100m예요. 그러면 1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상대차 들어올 때, 이때요. 이때 급제동하더라도 멈출 수 없다가 97%였어요. 그리고 멈출 수 있다가 3%였는데요. 이때 급제동했으면 멈출 수 있다. 이때 급제동 하나요? 지금 상황에서 급제동해야 되나요? 지금 상황에서 1. 왜 급제동 하나요? 2. 급제동해야죠. 혹시 저 차가 본선에 들어와서 이유 없이 멈출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투표 시작. 승용차도 5인승 차에 트렁크에 사람 5명 타고 트렁크에 짐이 있으면은
못 멈추거나 간당간당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앞차 가야죠. 예. 네, 여러분들 투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급제동 하나요가 98%. 졸업센터에서 쭉 나와고 들어온 차가 이유 없이 급제동할 수도 있으니까 그 차가 보이면 차선 밟을 때 급제동 해야죠가 2% 있습니다. 저때 급제동 하더라도 97%를 못 피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게 상대 측에서 뭐 90대 10 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난 도저히 못 피한다. 100대 0이지 어떻게 피해. 그래서 결국 소송 갔답니다. 분심이 거치지 않고 난 도저히 못 피하는 불가항력이었어. 앞차가 100% 아냐? 소송 갔는데요. 자 여기서요. 상대가 90대 10 얘기했고요. 블박차 쪽은 100대 0을 주장했습니다. 소송 갔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본선으로 합류한 후 이유 없이 급제동한 승용차의 뒤를 덤프트럭이 들이받았다. 그래서 승용차 30, 덤프 70. 승용차 30, 덤프 70. 그렇게 판결됐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과는 완전히 전혀 의외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고. 이때 급제동하는 트럭 없죠? 그리고 급제동하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가 없을 정도죠? 그런데 승용차가 30이고 뒤에서 들이받은 덤프트럭이 70이라고 법원에서 판결했습니다. 다행히 블박차 보험사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 여러분들은 저 차가 들어올 때 왜 급제동하죠? 그리고 설령 그때 급제동해도 멈출 수 없다. 그렇다면은 100대 0 이거나 아니면은 빵! 해서 빨리 가! 라고 했어야 되는데 빵을 못했다면 오디오가 없는데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한 10% 그런 얘기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30대 70은 오히려 덤프트럭이 잘못이라는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조금 여러분들과 저로서는 완전히 예상 밖의 그런 판결입니다.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 기원하고요. 그리고 결과 나오면 다시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